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환입니다. 오늘 갑자기 서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스노우 스쿠터를 타러 평촌파크에 왔는데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스노우 스쿠터를 처음 타면 생기는 일. 누나, 네? 거기 뱅크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계단으로, 미끄러워서? 계단으로 해서 네. 해봐. 조심해. 아, 뭔가 무거운데요? 무거워. 조심. 타니까 어때 느낌이? 아, 살짝 그냥 그냥 썰매 타는 것 같아. 그냥. 그치? 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레일을 한번 그라인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제가 찍은 영상에 그라인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스키장이어서 세진이 이거 한번? 틀리다. 다르지? 네. 이게 똑바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일단 진행을 거기로 하면 안 돼. 뒤에 데크, 뒤에. 앞에는 닿으면 안 돼. 아, 뒤에. 이 정도로 딱. 그렇지, 그렇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라인드를. 그래서 저기서 내려와서 쫙 타야 돼. 아. 속도를 땅바닥에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네, 밀리지가 않네. 그래서 다다다다닥 들고 와서 타야 돼. 그치? 뛸라 그러면 뭔가 다르지 않아? 네.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외국 애들 엄청 잘 타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박스에서 내려와봐. 저 박스 6이요? 여기 뱅크 낮은 거. 여기요? 내려와서 테일립 한번 해봐.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조심해. 미끄러워. 접지력이 안 나오죠? 아, 그렇지. 아, 계단으로. 아, 똑똑하네. 테일립 해봐. 이게 똑바로, 이게 좌우로 이렇게 안 흔들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테일립 할 때. 릴리즈 하는 순간, 옆으로 약간 밀려. 봐봐, 그치? 옆으로 네. 이렇게 밀렸지? 네, 밀려요 진짜. 이게 다시 타봐 유라.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스노우 스쿠터가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스키장에서 탄 것도 한 두세 번 탔으니까 감을 알아서 이렇게 타는 거지. 그래, 이렇게 막 틀어져, 그치? 네. 쉽지가 않아. 네. 아, 이게 그라인드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 맞아요. 중간이 걸려서 중간이 걸려서 진짜 제대로 보드 슬라이드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쉽지가 않고, 일단 진입해서 점프 뛸 때가 어려워. 이게 점프 뛰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완전 마찰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 기울어지는. 스키디. 봐봐 여기. 재밌지 근데. 이거 산에서, 그래서 높은 데서 타야 되나 봐. 속도를 받아서 계속 타니까. 이거 적응만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스키장에서 한번 슬로프 내려올 때 타보니까 재밌긴 하더라. 제가 한번 그라인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렵다. 아, 뼈 부러지겠다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이게 앞에다가는 걸치는 게 아니고 뒤에 데크 쪽에 걸쳐야 돼서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와, 스키장에서 어떻게 탔지? 형님 그때 파이프도 좀 큰 거 타지 않았어? 굵은 거. 아, 근데 굵던 얇던 타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깊숙이 뛰어야 돼 생각보다. 깊숙하게 뛰어야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아 진짜 어렵네 그라인드.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호불 뛰어보라고. 무거워 무거워. 유리한테는 무거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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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야겠다 이거. 하, 땀나네 땀나. 잠깐 탔는데. 아 더워. 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확 넘어져. 와, 내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도시에 이렇게 눈이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그라인드도 쉽지 않아. 오! 오! 조금 밀었어. 속도가 좀 더 나야 될 것 같아. 힘이 더 세야 돼. 그냥 껴도 이거 되게 좋겠다. 그냥 껴도 이게 잘 되면 잘 돼. 근데 이게 또 가면서 한번 달라. 엄청 잘 안 돼. 이게 착지가. 착지가. 착지를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스키장에서 어느 정도 데크를 컨트롤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내리막길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도 주변에 내리막길 있는 데서 연습 좀 하고 타야지. 오! 오! 세진이가 근데 아빠가 할 것 같아. 네. 와 앞에만 많이 들어. 앞에 많이 뛰어서 뛰어봐. 와. 이게 저쪽으로 갔어. 엣지 먹어서. 네. 이게 핸들이. 핸들을 잘 안 써. 몸. 아. 여러분 스노우 스쿠터 일단 이거 사시면 스키장에서 일단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컨트롤 할 줄 아는 걸. 그걸 모르면 그냥 이런 파크에서 타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라인드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스키장에서 못하게 해서 그게 문제예요. 외국은 눈에서 탈 수 있는 거면은 다 탈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꼭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무튼 요거 오늘 세진이랑 유리랑 같이 평촌파크에서 스노우스쿠터 타봤는데요. 어렵다. 파크에서 타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 기본기는 스키장에서 배우고 타는 걸로. 그냥 땅에 서서 뭐 기술하는 거 테일이 바스핀 이런 건 쉬운데 진짜 외국 애들 영상처럼 인스타 보면 막 날아다니면서 막 테일립 하고 막 백플립 하는데 착지 못하면 완전 죽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오늘 오 거의 다 됐네. 네. 오 그러면 오늘 스노우 스쿠터 평촌 파크에서 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유리가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아 더워.
야, 스노우 스쿠터 그라인드. 아, 이게 보면 제가 한 번 딱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딱 하면 보면 엣지 라인이 안쪽으로 레일 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점프를 뛰어야 돼요. 그 전에 라인은 이쪽에 이쪽 라인인데 일자로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니까 한 번 성공을 했어요. 아마 세진이도 이제 똑같이 금방 될 것 같아 이제.